안녕하세요. 피겨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초파로버 슈퍼 5호 워크호퍼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상당히 앙증맞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순록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미묘한 외형을 또 가지고 있고요. 보통 다른 메카들은 이제 전투용으로서 딱 눈에 띄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전투용이라고 보기엔 좀 상당히 애매한 구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여러가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적용해서 7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새로 나온 이 초파로버 시리즈의 이제 5호입니다. 네, 마지막 기체. 이름은 이제 워크호퍼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초파의 능력 중에 강력 강화, 이 다리 강력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그래서 이제 이 뒷다리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얼굴 부분, 이 뿔 형상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순록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뒷다리는 상당히 강력하게 발달이 되어 있지만 앞다리는 상당히 비실한 형태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상반신을 좀 살짝 들어주고 했을 경우에는 순록이라기보다는 캥거루에 가까운 약간 그러한 느낌? 네, 그러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리 자체는 어느 정도 가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발톱, 발굽 부분 이 또 살짝 가동이 또 되는 등 뭐 가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발 또한 관절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는 형태로도 되어 있고요. 자,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엉덩이 부분에는 이 제트 엔진과 같은 엔진 형상이 또 되어 있어서 부속이 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를 통해 부스터 가속과 같은 이러한 연출을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기존에 나왔었던 다른 초파로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탱크 계열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족보행 메카닉이라든지 일반적인 전투용 이러한 형태의 느낌이 많이 나는 기체들이었던 것에 반하면 이 워크호퍼 같은 경우에는 용도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비선호가 될 것 같은 디자인 구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화려한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네, 특별한 기믹적인 요소도 많이 없습니다. 네,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이펙트 파츠 넣어주고요. 뭐 다리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구석 외에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가 않죠. 네, 아무래도 다른 1, 2, 3, 4, 5호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으로 봤을 경우에 가장 비소모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들에게는 항상 초파가 두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었죠. 네, 앉아있는 초파와 이제 서있는 초파. 네, 두 가지 형태가 부속이 됩니다. 초파는 이제 이 고글까지 있는 헬멧은 쓴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서있는 초파의 기본적인 눈 스티커는 또 이 하트가 하트 뿅뿅하고 있는 아주 그냥 귀여운 포즈로 또 연출이 또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머리끼리 교환도 가능하고요. 다른 초파들과 동일한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초파들과 조합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도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른 초파 시리즈, 기존의 다른 초파 시리즈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파 두 종류와 메카닉 하나. 하지만 이제 이 제품에는 또 추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초파 시리즈들, 기존에 나왔었던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이전의 초파 시리즈의 초파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베이스가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상에서도 살펴보시면 아예 보시는 바와 같이 파츠를 이용해서 기존에 나왔던 이 초파 시리즈를 모두 하나로 모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특수한 좌석 형태를 가졌던 2호기하고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좌석 부분 파츠까지 사용해서 모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거대로 모아보도록 하죠. 4호기까지 모든 초파들은 이렇게 각각 준비를 시켜주고 해당 위치에 맞게 각각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이제 3호기와 5호기가 앉게 되고 가운데 정중앙에는 1호기의 초파가
그리고 앞에 정면 부분에는 각각 2호기와 4호기의 이 초파 로봇을 이 조종석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초파 5 네, 초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네, 전용 베이스가 네,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초파 로봇을 네, 만들고 나면은 솔직히 탑승하고 있는 초파 자체는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완성된 초파 로봇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초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네, 따로 장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 구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살짝 듭니다. 뭐 이렇게 제품에는 이제 추가적인 구성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 워크호퍼도 여러 가지 합체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매뉴얼상에 아주 특이한 합체 모형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2호기와 5호기를 합체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5호기에 다리를 들어주시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앞 다리 부분은 제거를 합니다. 목 부분은 이제 앞쪽으로 내려서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체할 때의 기믹을 살려서 몸통을 들어주시고 그럼 나오는 조인트를 등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을 자연스럽게 걸쳐서 만들어주시면 제가 앞서서 이 워크호퍼의 모습을 캥거루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근육질의 캥거루가 서 있는 듯한 연출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모양새가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거지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제품 매뉴얼에 나와 있는 합체 예시입니다. 2호기와 5호기의 합체. 네, 매뉴얼 상에는 정확하게 합체 과정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모습을 기반으로 제가 그냥 일단 따라해 본 것이고요. 솔직히 많이 미묘하네요. 이 합체들이 다 그러하듯 상당히 미묘한 합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이러한 합체 과정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5호기까지 다 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네, 초파 로봇의 합체를 살펴봐야겠죠. 초파 로봇의 합체를 위해서 5호기의 변형도 네, 일단 필요해집니다. 네, 모양이 좀 많이 웃기게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시면 초파 로봇의 하반신 다리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초파 로봇 다른 시리즈들의 몸체 부분에 차례차례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로봇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 4호기의 몸통 4호기의 몸통이 올라가게 되고요. 아 빼먹을 뻔했지만 요 중간 부분에 3호기의 요 포신 예, 합체 과정에서 필요 없게 되는 예, 중간 포신 부분도 바닥에 예,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이 3호기의 포신은 이 지지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호기로 만들어지는 백팩 부분을 등 쪽에다가 미리 연결을 시켜놓고 2호기로 완성되는 이 상반신 어깨 이 팔 부분을 그대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1호기의 머리를 이제 나머지 이 연결 조인트에다가 맞춰서 끼워주시면 자 이렇게 차례차례 조립을 해주시면은 새로운 거대한 초파 형상의 이제 완성 메카닉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접지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뒷부분에 어느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좌우 쪽에 지지되는 능력은 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흔들림에는 좀 약간 주의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이제 어느정도 팔 가동은 가능한데 사실상 다리 쪽도 이 워크호퍼의 가동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지지하는 바닥에 여러가지 문제 특성상 큰 액션을 취하기는 좀 많이 까다로울 것 같네요.
예, 뭐 간단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1호기부터 5호기까지 다 모으시면은 이 거대한 초파 로봇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초파의 모습을 상당히 잘 연출을 시켜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합 자체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튼튼하게 결합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크기가 커진 만큼 좀 쓰러질 위험도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호기까지 다 모으신 다음에는 초파 로봇을 합체를 하고 또 다섯 종류의 초파를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전시를 하는 등 뭐 본인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장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6년 11월 3일, 가격은 650엔입니다. 초파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모티브로 한 귀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5호기는 강력 강화, 워크 포인트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리즈를 모두 모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형 합체 놀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이 워크워퍼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네, 강력 강화 능력을 가진 고지대 작업용 기체라고 합니다. 주행, 점프, 비행의 세 가지 모드를 사용하여 발판에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지대 작업 외에 공사 전체 감독과 감시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해적선은 한 번에 돌파 가능한 이 킹력이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지막 5호기 워크호퍼를 살펴봤습니다. 워크호퍼 자체는 기존 다른 1호기부터 4호기 제품들에 비해서 좀 애매한 느낌으로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전투용 메카도 아니었고요. 다른 화려한 무장을 갖고 있다던가 액션이 된다거나 그러한 요소가 없는 반면에 5명의 초파를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이러한 전용 베이스라든지 이 초파 로봇을 합체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시리즈를 구매하셨다면 다 구매하도록 만드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 모았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초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홀릭 항상 너와